자, 그러면 이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, 그 효용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모듈이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만들어 보고, 그 다음에 모듈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선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. 자, 우선 main이라는 이름의 이렇게 생긴 파일을 만듭니다. 자, 카피하셔서 자신의 에디터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. 자, 이 코드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,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.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코드는 우리가 모듈화라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,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. 예, 그거는 너무 복잡한, 마치 뭐, 좀 흉한 얘기지만,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에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,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이 매우 복잡한 내용, 매우 긴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제가 welcome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,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페이지가 현재는 하나의 페이지입니다. 하지만 이 함수가 이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20개, 30개, 40개, 뭐 50번 호출된다라고 치고, 그리고 현재 제가 호출하고 있는 저 함수를 welcome이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있는 것은 main.html이란 파일 하나이지만, 이 함수를 호출하는 페이지가 main.html뿐만 아니라 약 100개, 200개, 300개의 HTML 파일이 저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이 welcome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이 페이지 안에 두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이 페이지 자체의 덩치가 굉장히 커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코드와 지금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코드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. 자, 이러한 경우에 이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별도의 파일로 빼고 그 별도의 파일을 읽어오는 걸 통해서 welco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길고 복잡한 코드가 단한 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보죠. 자,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컷은 이따가 하죠. 자, 일단 이 head라고 하는 HTML 태그의 head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자, script 이렇게 하고 sic라고 한 다음에 greeting.js라고 이렇게 해줍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했나요? 자,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스크립트 코드 안쪽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넣어줬죠. 자, 근데 지금은 sic greeting.js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스크립트 코드의 type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요. 자, 이게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었죠? 생략 가능합니다. 얘 역시도 생략 가능합니다. 최신 자바스크립트 스펙에서는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, 이 웹페이지가 화면에 출력될 때 웹브라우저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만나면 그 스크립트라는 태그에 이렇게 SIC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. 자, 이러한 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속성에 어떠한 값이 있다면 바로 그 값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와서 지금 요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자,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자, 이 안에 집어넣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. 이건 마치 우리가 자, 이렇게 a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a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a라는 함수의 본체가 이렇게 들어온 것과
이 부분과 치환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greeting.js라는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greeting.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new 파일을 해서 파일의 이름은 greeting.js입니다. 그리고 이 파일 안에는 바로 우리가 재사용하고 싶은 welcome이라는 함수의 정의부를 컷해서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이죠. 세미콜론이 빠졌네요. 자, 그리고 제가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. 자,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? 자,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됨에 따라서 이 greeting이라고 하는 저 파일에 들어있는 코드가 이곳에 대체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밑에서 welcome을 호출하게 되면 예, 바로 그 welcome 함수를 호출해서 화면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welcome이라는 저 함수가 아주 길고 복잡한 함수였다면 저 함수를 별도의 파일로 분류하는 것을 통해서, 분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HTML, main.html이라는 이 웹페이지의 내용이 간결해졌죠. 예. 이 main.html이라는 파일은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 welcome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 파일의 관심사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의 관심사가 아닌 것을 별도의 파일로 분류해서 이 파일에서 중요한 부분인 welco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하는 이 정보만을 노출하는 걸 통해서 이 코드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main.html이라는 파일의 뭐랄까요? 용량을 줄여주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저장하는 쪽이나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예, 사용자 입장에서나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sub.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. 이 파일의 내용은 main.html과는 다른 웹페이지입니다. 다른 취지의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에서도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한 정의가 greeting.js에 있기 때문에 자,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sub.html에서도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만약에 현재는 두 개의 파일이 welcome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welcome이라는 저 함수를 사용하는 웹페이지가 100개면, 1000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모듈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아마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모듈화가 왜 필요한가, 또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호스트 환경에서는 어떻게 모듈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다음 수업에서는 제가 호스트 환경과 자바스크립트라고 한 언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Node.js라고 하는 기술에서는 어떻게 모듈화라는 것을 달성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